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동사 once way 그리고 전치사 세 번째 시간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물론 추후 내용이 더 만들어지면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일단 보시죠. He partied his way out the college in one semester. 그는 한 학기인 만에 이렇게 되겠죠. 한 학기 만에 partied his way 그의 길을 갈라섰다. part가 여러 가지 뜻 중에 갈라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대학교에서 갈라섰다. 한 학기 만에 대학교 그만두었다가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겠지만 한 학기 만에 대학교를 그만두었다.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앞뒤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한 학기 만에 대학 그만두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You can't flatter your way in. 물론 in 다음에 어디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없죠. 그렇게 어디로 들어간다 할 땐 into 이런 형식으로 바뀔 것 같아요. 물론 in을 써도 되긴 되겠죠. 그런데 너는 flatter 이게 뭐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진심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너의 길을 안으로 들어간다. 사람들에게 좋은 말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물론 여기에 지난 시간에 you can't fake your way in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flatter와 fake 동작이 좀 다른 것 뿐이지 결국 같은 맥락이죠. 그 다음에요. You have no justification to force yourself in.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동작을 force로 쓴 거죠. 강제로 어디로 들어간다. 그래서 no justification. 어떠한 정의로움도 없다. 정의로움이란 정당성이죠. 그러니까 강제로 어디에 들어갈 정당성이 없다. 강제로 무엇을 할. 그런 건데 to 다음에가 강제로 어디에 들어가다 어디는 없지만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너는 강제로 어디에 들어갈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요. You can't buy yourself in with your money. 너는 너의 돈을 사용해서 이용해서 buy yourself in. 오늘은 전부 in으로 들어가는데요. 어디에 들어간다 해서 네가 네 돈을 가지고 매수해서 혹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서 어디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한 내용이 되죠. 어디로 들어갈지는 문맥이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좌우간 너 돈 가지고 사람들에게 매수해서 어디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상당히 유사합니다. You can't buy your way into good colleges. 너는 좋은 대학으로 돈을 내서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죠? 대학교 들어갈 때 돈 내는 거 당연한 건데 그게 아니라 시험 같은 거를 좀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매수한다는 얘기죠. 돈을 추가로 지불해서 추가라는 게 많이 지불하겠죠. 그렇게 해서 대학교에 부정 입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아직도 혹시 칼리지와 유니버시티를 혼동하신다면 칼리지라는 것은 그냥 대학입니다. 그럼 유니버시티 그것도 대학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선 별 차이 없고요. 굳이 따지자면 무슨 대학교 라고 하면 칼리지가 아니라 유니버시티입니다. 원래는. 그리고 그 대학교 안에 있는 뭐 상경계열, 어문계열, 공학계열 이런 것이 칼리지인데요. 칼리지를 다니는데 유니버시티를 다니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동일하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동사, once way, 전치사 이렇게 의미를 나눠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에 브레이크를 하다가 잠시 멈췄는데요. 그 브레이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